레디 신나봐 원 오디오 스윗 액션. 네, 앙상블 홈쇼핑. 오늘은 재능과 열정이 가득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만든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식품, 생활용품, 남성에게 좋은 복분자 이미 매진입니다. 빨리빨리 자동전화 주문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소지품 꺼내서 짝꿍이랑. 네, 그럼 전 다이어리요. 야! 저는요, 국수. 야! 우리 국수 끓여 먹어요. 가! 국수 끓여 먹어요. 가! 야, 그게 형이야, 그게 아니지. 국수 끓여 먹어요가 아니라 우리 어서 빨리 국수 먹어요. 급필로 가져야지. 감독님, 나 지금 시간 없어요. 아, 야. 아니 그걸 아니 계속 지금까지 국수 감독님 끓여. 이래서 저렴한 연기자들하고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 죄송해요. 지금 스케줄이 지금 몇 개예요?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야,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같이 바쁜 연예인들 안 두고 똑바로 해. 저 진짜 바빠요. 진짜 우리 같이 국수 먹어요? 그렇지, 우리 같이 국수 먹어요. 저는 국수요. 우리 같이 국수 먹어요. 그렇지, 좋잖아. 야, 너 신이 진짜 잘해. 죄송합니다. 아, 감독님 죄송합니다. 선배들은 뭘로 보는 거야? 제가 도대체. 수탄밤을 보낼래요? 은퇴하라고, 은퇴. 제대로 좀해. 수탄밤 좋은데, 수탄밤? 수탄밤 안 좋은데? 좋아. 참수수면 수탄밤. 죄송합니다. 다 잘 먹어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새로워.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네! 앙상블 홈쇼핑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능과 열정이 가득한 우리 장애인 친구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은 재능과 열정이 가득한 우리 장애인 친구 여러분들이 만든 왜 말을 심어! 아, 나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 아, 진짜 빵따고 아우 정신이 아니, 편하게 손대면 손대답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손대도 있어야 되는데. 아, 감독님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아, 그냥 편하게 하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진짜 감독님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미안해요. 알겠어요. 규슈 미안해요. 감독님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네? 수탄밥을 보내요. 나는요 국수. 우리 국수 먹어요. 자주 오시네요. 네, 아름답잖아요. 이곳에 오는 당신이 더 아름다워. 우리 수탄밥을 보내요. 국수. 가! 야, 뭐야! 이게 뭐야! 내 팬을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렸잖아요! 일로 엔딩을 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잖아, 엔딩이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끝까지 갔잖아요, 지금. 아니, 이 감독님! 이거 한 컷만 넘으면 잠깐만요! 아니, 이 감독님! 잠깐만요! 사람이 살려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뒤에서 때렸다고, 돌라고! 살려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OBS에 다른 감독 없어요? 카메라, 나랑 이 형하고 일 못하겠어. 아니요, 살려보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야, 그 담당 감독님 왜 이래? 상태가 왜 이러시냐고. 아니, 엔딩 여기서 돌라고요, 감독님. 아니, 대배우가 연기를 완벽하게 했는데 왜 감독님이 NG를 내시는 거예요? 네, 우리 안성규 소프쇼핑몰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재능과 열정이 가득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만든 멋진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유기농 식품, 건강식품, 그리고 생활용품. 어머! 남성들에게 너무 좋은 우리 복분자 원액 다 매진이에요. 다른 제품 전화 자동 주문하세요. 감사합니다. 소지품 꺼내서 딱 꿍장해요. 좋아요. 그럼 저는 다이어리. 야! 저는요 숯 준비했어요. 우리 수탄밥을 해요. 나는요 국수. 야! 우리 국수 먹어요. 자주 오시네요. 네, 경치가 아름답잖아요. 여기 오는 당신이 더 아름다워. 네, 맛과 사랑과 기부가 함께하는 앙상블 많이 찾아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우리 여배우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신인 여배우 아주 좋았어. 아니 병원에서 근무하신다고요? 네. 저기 내일 당장 그 이력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오세요. 괜찮은데? 야, 너무 괜찮아. 그리고 아니 뒤태 연기가 기가 막혀. 아 그리고 애드립이 점점 늘어나는데 처음에 그냥 아름답잖아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경치가 아름답잖아요. 아 좋아요. 야 좋았어요. 아, 좋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 원장님을 나오세요. 이쪽 오세요. 원장님 어떻게 오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만족입니다. 브라보. 혹시 하바나를 보고 이곳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뭐 혜택이 있을까요? 10%. 템배 10% 좋다. 템배. 네. 아, 만족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앙상블을 찾아오셔서 기부하는, 작은 기부하는 그 기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정말 맹연기를 펼쳤는데 우리보다도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정말 맹연기를 펼쳐주셨어요. 네. 저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수고한 멤버에게 배지를 참고로 주셔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두 번 정도 대사가 틀린 홍석천 씨는 네, 제외죠. NG가 너무 많이 났죠. 네. 전문용으로 빠져. 그럼 뭐 원장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의 연기가 가장 마음에 들었지? 오늘 그 명연기를 보여주신 김기숙. 오! 오! 이럴 수가. 오! 오! 감사합니다! 아! 형이 일부러 연기하는 거 보고 야 역시 형 진짜 되게 그건 숙제로 남기자 배추야. 그건 네. 숙제인가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야 일부러 한번 낸 거야. 그 전에 한번 냈잖아. 어떻게 저 혁치 씨 연기자라고 생각한 게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대사를 버벅거리실 수가 있는지. 난 좀 깜짝 놀랐네. 그때 어떻게 연속 두 번이나 그렇게. 지금 여기 야. 가는 데는 또 어떤 게 기다릴까? 자 갑시다. 네. Let's go. 그럼 회장님이 뭐 쏘실려나? 아. 그러실까요? 안녕하세요. 그럼 어떤 모임이세요? 저희 뭐 고등학교 친목계세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는 사회에서 다 만난 분들이고. 네. 그 모임 명칭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러면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좋은 사람들 회원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같이 젓가락과 잔을 함께 기울여드리고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무엇보다 이 자리는 오늘 이현철 씨가 개선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멋있다 이혁재 말 나온 김에 오늘 이 강의 골든벨을 여기 끝까지 골든벨을 올리려고 했으나 이 자리만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죠? 8학년 1반. 누구세요? 네, 너무 멋있네. 우리 어머님이 성수형님이랑 머리가 똑같으시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어떤 일들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아침 7시에 만나서요. 경차로 5명이 이동하면서 대평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등교 시간에 횡단보도 등교 지도를 했고요. 등교가 다 된다면 학교 주변 낙엽을 다 제가 청소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관으로 옮겨서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을 했고 그게 끝나자마자 두 조로 나눠서 한 조는 이제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돌사진을 찍어주고 그리고 또 한 조는 세차장 가서 세차 알바를 하고 점심도 차 안에서 그냥 김밥 한 줄로 먹고 그게 끝나자마자 그 대학교 네 동남보건대학교에 가서 한학과 가서 네. 1학년 학생들 주사를 한 번도 사람 손에 보여드려 사람 손에 한 번도 주사를 놓은 적이 없는 친구들의 실제 인간 실습이 되어 죽었어요. 제가 인기 순위 1위 돼가지고 8방 맞았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한 조는 이제 뭐 또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 영화들, 유아들, 학교 스쿨버스 그거를 또 했고. 네. 그리고 2주 후에 축사를 하셨는데 축사를 하셨어요. 전혀 집안일을 못하시는 분한테 가서 문짝도 달아드리고 커튼 달아드리고 쓰레기 다 청소하고 집안 청소를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여서 장애인 여러분들이 만든 생활용품, 생필품 등을 판매하고 또 커피 한 잔에도 기부 문화를 담아서 하고 있는 그곳을 또 찾아가서 홍보도 또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12시간, 13시간 촬영을 마치고 밥 한 끼도 먹고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또 우리를 찾는지 입에 단내가 나서 아, 저 이 양반들은 뭐 하는 분들이지? 이러고서 왔는데 일단 이런 자리고 또 원래 선행을 하신다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너무 8학년 1반 너무 고운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혁주 씨가 이 자리를 계산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미션을 통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배지를 상품으로 수여가 됐는데 제가 1등 했습니다. 네, 1등 하셨고요. 보시다시피 하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뭐지? 그래서 오늘 회식을 하는 거니까 너가 재미있다. 네. 좋은 사람들, 어르신들 정말 편하게 먹으시고요. 오늘 마음껏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좋은 사람들 모임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시다고 들었는데 예, 이분들이 10년 넘게 이 좋은 일을 하신 데는 뭔가 그 나름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보답이 다 우리만의 기쁨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보다 좀 더 못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눔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저희들은 오늘 하루 좋은 일 해보겠다고 봉사를 하루 종일 했는데 많은 걸 느끼고 깨닫고 배웠거든요. 이렇게 10년 가까이 좋은 일 하시는 선배님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걸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또 생깁니다. 제가 좋은 일로는 까마득한 후배잖아요. 저희는 이제 시작했는데요. 네. 14년을 해주셨으니까 대선배님께 까마득한 후배로서 후회 없습니다. 네. 오늘 이거 선배님이 내세요. 아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니요. 그럼 우리 네. 어떻게 구호를 외칠까요?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위하여. 좋은 사람들 하바나 좋은 세상 만들지.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형 왜 그러지? 마지막에 우리가 좋은 사람들 하고 외치면은 좋은 사람들 멤버분들이 하바나 하고 외치고 다 같이 좋은 세상 만들기. 아, 좋습니다. 네. 저희부터 선창하나요? 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좋은 사람들 하바나 좋은 세상 만들기.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아싸 나오네. 이 넓은